여자 바둑리그 9라운드 4경기 부안 붉은 노을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김은지 선수의 바둑입니다. 아, 김은지 선수는 뭐 주장으로서 지금 제 몫을 다 하고 있죠. 지금 성적이 괜찮습니다. 주장으로서 5승 2패 뭐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반면에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용병 선수잖아요. 주장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닌데 주장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4승 1패. 뭐 주장인 김주환 선수가 워낙 부진해갖고 선수 등용에서도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용병인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주장의 느낌을 주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오히려 김다영 선수가 주장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기사는 공식 전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공식 전적으로 8월 2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전쯤에 아시아 선수권, 아니,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평가전, 요런 걸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K바둑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 대회에서 만나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거의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어쨌든 비공식 대우라도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복수전, 설옥전을 하고 싶을 거예요. 98년생과 2007년생의 대결이니까 나이는 9살 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의 100번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고, 잘, 이런 식으로 잘안 두거든요? 왜냐면 이게 3-3에 들어왔대, 요즘은 내돌이 있는 쪽인 실전처럼 이렇게 막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여기를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세력으로 두는데, 돌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 거 별로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붙였으면 이왕이면 이거 최종 구단처럼 이렇게 싸우는 거 선택하면 어땠을까? 아, 이렇게 끊으면 여길 두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늘어줬어요. 치받고 백이 챙긴 다음에 여기 세력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자리가 블루스팟입니다. 물론 좌상계 둬도 되는데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에요. 자, 여기에서 걸쳐간 게 이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 아닙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 요거 하나만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보겠는데 그렇다대도 블루스팟이 아니란 얘기지 이수가 뭐 떡수라거나 실착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 수도 있죠 뭐 취향으로. 그리고 받아주면 뭐 이쪽 어디 여기를 두던가 어디를 두던가 뭐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세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 크게 허용하는 게 싫으니까 보통 백은 이렇게 상변에 갈라져 들어가는데 이러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두는 거. 아니면 요렇게 두는 거. 그러면 요거 붙일 때한칸 뛰고요. 이렇게 둘때 씌워서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고요. 요렇게 둘때 이걸 받아주면 이쪽 상변에 어디를 줄때 너무 깔끔하게 사니까 여기를 들어가고 여기에는 젖혀서 강력하게 패싸움을 한다 이겁니다. 흑감이 이쪽 어디에도 있고요. 여기 젖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할만하다. 근데 이렇게 두는 거로 흑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전에 흑이 약간 그랬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이것도 흑이 약간 나쁘지만 실전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실전은 이렇게 붙였는데 야 이거는 진짜 후지사와 리나 선수만의 특유의 감각 뭐 본인의 취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여기 붙였을 때 인공지능은 이 아래쪽을 젖히라고 얘기를 해요. 받으면 뭐 어떻게 둔다라는 건데 위로 받으니까 후지사리나 여기를 둬야 되는 젖혀야 되는데 안 젖혀? 그러면 내가 젖히지 뭐 하고 이렇게 젖힌 거예요. 실전에 거기를 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수가 또 약간 잘못됐습니다. 역시 취향이겠으나 빨리 좌상기 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뻗으면 급수 하나 들어가고 여기를 밀어서 싸우는 거죠. 요 자리에서 백이 이렇게 이단 젖힐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어놓고 나면 주전머리 두들길 때한칸 뛰어서 흑도 탈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아까 여기 하나 안 젖힌 게 약간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얼추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쪽을 두는 순간에 백이 요거 하나 밀고 여기 지키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양걸침 양걸침을 해야 되는데 양걸침을 안 하고 한칸 뛰어서 백이
히오코 자상기를 한칸 뛰어나오니까 백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때 이제 하나 선수하고 중화로 나왔죠. 그리고 둘때이 자리도 기분 좋고요. 여기 나올 때 사실은 요렇게 뭐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돌의 리듬감이 있는 수인데 받아주고 이렇게 좌변에서 다가왔습니다. 지금 백이 조금 좋아요. 근데 아직 뭐 승부 결정났다 정도는 아닌데 백도 큰 실수가 없는 반면에 흑은 잔실수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 관점에서 볼때 0.3집, 0.2집, 0.5집 요런 실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은지 선수는 한두 개 나오고 그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그게 두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근데 0.3집짜리 실수가 두번 나오면 0.6집, 세번 나오면 거의 한집 손해거든요.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어느새 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있는 이런 자리가 두텁긴 한데 두텁다는 건 알겠는데 발이 느려요. 그래서 요거 하나 선수 해놓고 딱 막으니까 좌상기는 안정되면서 100집이 됐고 그러면 흑이 대력을 쌓아서 이도를 공격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여기 어깨를 짚었을 때 하변을 다가오고요. 요거 오니까 하나 밀고 들어가고 여기 올때 사실 요수는 이렇게 중앙으로 두칸 뛰는 정도로 좋은 건데 요걸 들여다보고 이것도 뭐 악수라고 할순 없잖아요. 이렇게 왔거든요. 큰 차이 없죠. 이렇게 돼서 백이 두고 있는데 백이 앞서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는 유리한 사람이 두는 수죠. 이거 두텁기는 한데 발이 너무 느려요. 굉장히 뒷맛도 좋고 다 좋은데 발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지금 흙이 좀 나쁘니까 이런데 한번 둬봐서 어떻게 받나 후퇴해 주나 강하게 받나 강하게 받으면 여기 나중에 뒷맛이 좀 생기니까 그럼 강하게 받는다 이게 사실은 정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중앙으로 돌이 나오게 하면서 이쪽에 요돌의 응원도 좀 보내야 되고 이런데 붙이면 받아놓고 여길 두면 이렇게 끊어서 활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패를 안 해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 하고 붙여 나오고 하면은 불리한 대로 흙이 좀 모양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한집반 정도 흙이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35% 승률에 백이 한65% 승률 그 정도거든요. 아직은 둘만한 거죠. 근데 실전은 이렇게 그냥 받으니까 백이 여기를 오면서 거의 승률이 8대2로 벌어집니다. 요거는 맥점이긴 한데 여기에서 그냥 바꿔치기를 과감하게 김은지 선수가 시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를 둘 때, 자,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가 다음 수가 어딜까요? 이 자리입니다. 어디서 이거를 추천이 돼서 이거 두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요거는 안 되는 수네요. 백이 여기다 두는 건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찍고 젖혀가면 막으면 이거 끊겨서 이게 뭐이 돌이 움직이다가 이 돌이랑 수상쟁이 되겠습니까? 그게 수가 많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거는 뭐 뚫려서 더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2로는 못 둔다. 3으로 둘 때가 도로 한점 잡히는 거니까 못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일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럼 백일을 못 두면 어떻게 두는 거냐? 백은 이제 여기 있고, 막을 때 여기를 막으면 이쪽이 좀 뒷맛이 남죠. 그러면 이제 흑도 이런 거 하나 미리 해놓고, 이런데 과감하게 쳐들어오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여기 끊어 놓으면, 결국은 흙은 요 정도 받는 거고 요쪽 어디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두는 거로 요렇게 뒀으면 아직 흙이 승률이 18%그 정도 이미 좀 많이 불리해요. 잔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세집반 정도 불리합니다. 근데 여기다 놨을 때그 정도인데 실전을 여기다 놓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관념 아닙니까? 연결 확실하게 되니까 연결 안 끊기고 두 2립이지만 요돌이 있으니까 2점만 일반적인 수인데 여기다 두니까 흑의 승률이 11%, 백의 승률이 89%, 집 차이는 4집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패착인가요? 근데 이런 수를 패착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 바둑에서 후지사와 리나가 어떤 특정한 한 수로 승률이 10% 이상 떨어지는 실수를 한게 없어요. 실수가 제일 많이 승률 떨어지는 수를 두면 9%. 그러니까 한 집짜리 실수는 없고, 0.8집, 0.9집. 제일 큰 실수가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새 9대1 가까이 승률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 수도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또 떨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100의 승률이 이렇게 되니까 94%. 그집 차이도 뭐 5집 이상. 그러면서
흑의 승률이 이제 한 자리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런 거참 김은지 선수가 잘 두죠. 요런 걸 두면서 딱 들여다보고 요리조리 다해 먹은 다음에 여기는 물러나고 붙일 때 후퇴한 다음에 딱 있고 끊어서 요 단수까지 기분 좋게 치고 뛰어나가니까 요두 점을 지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흑이 이쪽을 두는 게 정수일지도 몰라요. 여기 뒷맛이 나쁘고 빨리 여기 연결해 놔야 뭐 뒤탈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기에 이두 점이 너무 억울하니까 살아나갔는데 여기서 이쪽 이제 백도 보강을 하고 이쪽을 둬서 이 백을 그래도 위협을 좀 해야 바둑이 될것 같으니까 뒀지만 백이 여기다 붙여서 살아나가니까 여기 맞고 아 이것도 내 돌을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쪽의 뒷맛을 이용해서 이 백대마를 공격해 보겠다고 한 건데 여기를 끌어온 다음에 한칸 뛰니까 이거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튼튼하게 둬서 그런데 그냥 이런 데 어디 둬서 잡으러 갔으면 이 흑대마가 냉정하기에는 원래 못 살아요. 근데 지금 김은지 선수는 바둑이 이미 97% 98%로 승률이 가고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두는 겁니다. 후지사월이라도 여기다 뻗어갖고 기분 좋은 곳 급소의 자리에 해놨지만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죽을 순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반격의 수를 뒀죠. 이쪽 어딜 둬도 어차피 지분이 안 나거든요. 반격의 수를 뒀는데 김은지 선수 여기서 이렇게 침착하게 막아놓고 지금 이 백은 이쪽 좀 다치는 게 문제 아니라 이 백이 깔끔하게 살아가면 이 흑대마가 지금 못 살아요. 다 죽었습니다. 이게 커다란 게. 근데 여기다 붙이고 요런 맥점으로 패싸움을 할게 있는데 패싸움의 대가로 패감을 만들려고 여기를 두니까 요거를 받아주면 여기 패싸움을 할때좀 크게 끊는 패싸움 같은 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준수가 안 받아줘요. 그리고 패를 따내고 여기를 계속 두는데 있고 여기를 둘때 패를 갖다가 해소해 버립니다. 결국 이 흑대마는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이 흑대마가 사는 와중에 여기를 빵빵빵빵빵 따낸 다음에 이제 백은 위험한 돌이 없죠. 그리고 쭉 뻗어갖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중앙에 있는 이 흑돌들 몇 점이 잡혔거든요. 4점, 7점. 7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공배가 많아서 20집이 훨씬 넘습니다. 한 25집 되고 무엇보다 이 두터움이 달라요. 여기가 이렇게 3개의 빵 따냄을 해놓은 자리 모양이 나오니까 흑이 도처가 너무 얇습니다. 이쪽도 얇고. 여기도 뭐 목숨만 살아간 정도죠. 요들도 살아가나고 이거 한점 따내고 있는데 백이 여기 확실하게 깔끔하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둔 다음에 상대한테 넘어가서 요들까지 살리니까 집으로 대차입니다. 다 살았어요 백은. 그리고 이제 귀에 들어오니까 살려줘요. 예, 잡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주고 나도 같이 살자. 요들 살고 이렇게 하니까 후지사월이나 선수가 못 견디고 돌을 걷었는데. 지금 거의 한 40집 차입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30집 이상 이겼어요. 이 바둑은 패착이라고 할 만한 수가 없어요. 워낙 후지사월이나 선수가 초반에 취향이라고 할 만한 자잘한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걸 김은지 선수가 정확하게 다 응징을 해버리면서 반집씩 득을 보는 걸몇 개를 하더니 어느 순간에 승률 90% 만들어 버리니까 바둑이 끝나버렸습니다. 후지사월이나 선수로서는 이 바둑은 아마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바둑을 졌다. 이런 게 사실 제일 억울한 건데 그렇게 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만날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잘둔 바둑이다. 상대의 큰 실수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잔매를 때려서 잔펀치로 KO 쓰는 거든 그런 멋진 바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이 바둑의 요거 하나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갈 건데요. 자, 이 장면 이렇게까지 된 다음에 이렇게 좌하기를 둘때 좌상기가 걸쳐간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원래 바둑 격언에 세력을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맞는 바둑 격언입니다. 예전에 사람이 만들었던 바둑 격언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맞는 격언 중에 하나가 세력을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적으로 백돌을 몰려면 좌상기를 이쪽으로 걸치는 겁니다. 실전은 이쪽으로 걸쳤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날짜를 받겠죠. 그때 또 걸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커서 이렇게 오는데 그때 상변을 이렇게 두어 놓으면 백도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있는 척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두어 놔. 물론 이게 크게 좋은 건 아니고요. 한판의 바둑이죠. 백도 잘못 둔게 없는데 백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요게 바둑을 좀더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쪽으로 걸쳐가는 게 조금 더 백이 실제 한번처럼 좀 안심하고 두지 못하는 바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여기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뒀을 때 흑공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삼삼 팠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괜히 흑의 세력만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에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석이지만 지금 이럴 때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멀리서 두라는 게 인공의 추천서입니다. 요 수의 의미는 어차피 여기 붙이면 귀에 삼삼을 파서 백한테 세력을 허용할 텐데 이 강력한 세력에서 뭐 조금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백도 여기를 다 집으로 허용해 줄수 없으니까 들어올 텐데 한칸 뛰고 요런 모양에서 요렇게 날일자로만 두는 게 급소다. 이거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보다 이게 조금 더 좋으세요.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젖혀서 이 백도를 공격을 하면은 크기 약간이나마 기분이 좋은 그런 바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협공하는 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좋은 게 아니다. 즉 이쪽이지만 멀리 있지만 크기 세력이 있는데 왜 백이 협공을 하냐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정수긴 하지만 그래도 크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받는 게 정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백이 나쁘진 않지만 흑도 나쁘지 않다. 요게 올바른 취향이 가미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포석 진행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